비하인드. 형. 안녕하세요. 스타리 따라따. 아유, 대박. 제가 드라마 한다고, 그리고 드라마 하면서 처음으로 또 서포팅을 팬분들이 이렇게 준비해 주신 커피차예요. 팬들이 해준 커피차. 빠지지 않네. 맛있게 먹었다면 연기탱기를 외쳐주세요. 진영이 연기탱기. 네, 지금 카메라 찍는 분들이 저희 회사분들이에요. 지금 이 카메라가 그 저희 화보 인터뷰 중에 그 SNS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셨던 분이거든요. 손 뜨고 계세요 지금. 실수신가요? 스타일이신가요? 스타일이죠. 주문 받겠습니다. 에이드 있고요. 로얄티, 티, 베버리지, 커피.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아메리카노. 안 한다면 마키아토 아니면 그런 거. 리얼 초코, 뭐 리얼 딸기 이것도 좋고. 목이 아프시다면 뭐 생강차, 유자차. 전 레모네이드요. 팬분들이 스티커들 제작해 주셨네요. 이거는 제가 대본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멋있게 로고가 박혀있네요. 박마카입니다. 오, 청결을 위해서 마스크와 이렇게 박마판사, 그리고 수건도 있고요. 악마판사 수건, 그리고 악마판사 텀블러. 역시 해는 또 아티스트를 닮아가죠. 센스 있고 이렇게. 아메리카노 시켜서 아까 팬분들이 벌써 출근할 때 해주셔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진영이의 비하인드. 악마판사 촬영 열심히 하고 있고요. 팬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힘이 되고 많이 기대해주세요. 진짜 좋은 선배들과 후배님들과 좋은 감독님들과 촬영 잘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드라마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봐주세요. 그냥 그대로 그대로 네, 네네. 아, 가져가시죠. 그러면은 이제 아, 저 이제 저한테 되는 거예요? 스토리에 올라가. 진영 씨 스토리. 오. 네. 와. 그 회사 거는 그렇게 가져가시면 아마 네, 바로 바로 다들 보실 수 있어요. 오늘 너 하나 배웠어. 들었지? 스토리를 가져가는 방법. 제가